혹시 그럼 철수가 누군가를 괴롭혔나요? 아닙니다. 철수 착합니다. 정답! 강금에서 키운 거예요. 착하다 진짜. 야, 이 새끼 그거 아니야? 봉사활동 점수 처먹으려고 막. 아니, 출제사가 착한 사람이다. 아, 정답! 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문제를 낸다, 질문을 한다, 답을 맞춘다. 어? 좋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합 넣고 가죠. 택!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해! 왜 안 해! 자, 읽어주시죠. 자, 면접. 채용 면접을 보게 된 제임스는 접수원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먼저 도착한 수험자들과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제임스는 일어서서 안쪽 사무실로 향했고 채용은 끝이 났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능력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능력이 존나 있었나 보지. SM 오디션을 열었는데 카리나가 들어왔어. 난 뽑고 끝낼 거야. 시작 힌트 드리자면 현대는 아닙니다. 무슨 직업과 관련돼 있는 면접인데 이 직업이 요즘에는 보기 힘든 직업이긴 해. 예전엔 뭐 유행했던 직업이 뭐가 있지? 사무실 안쪽 방에 들어갔는데 합격된 거예요. 아, 들어갔는데 합격이라고요? 화장 아들밖에 없는데. 아니, 카리나잖아요 그거. 개그맨 공채 시험에서도 많이 그런대요. 그랬다 웃기게 생기셨으면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합격 누른대요. 형! 어? 개그맨이 요새는 많이 없지 않아? 혹시 얘 얼굴이 웃기게 생겼나요? 아닙니다. 아, 아니래. 모스 부호와 관련이 있는 직업입니다. 어?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해독을 하는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아, 나 알겠다. 혹시 질문! 실시간으로 그 미션을 바로 해독해서 합격이 된 건가요? 네, 이건 긍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 미션 성공! 잠깐만요. 근데 그게 이유 아니에요? 야, 그게 정답 아니에요? 막내야,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 모스부호로 호출을 했는데 제임스만 온 거야. 어? 오. 근데 그걸 알아들은 게 제임스밖에 없던 거지. 그래서 제임스가 와서 합격을 한 거야, 그냥. 정답입니다. 아, 풀스토리는 전신기사 채용 면접이었습니다. 모스 부호로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만약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안쪽 사무실로 들어와 주세요. 제임스는 그거를 해독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야, 얘 정지대감이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 남성에게 칼로스는 고기를 내밀었다. 남성은 고기를 한 입 먹고는 칼로스에게 이건 고래고기? 네, 이건 고래고기입니다. 남성은 돌아갔지만 이후 칼로스는 자살했다. 왜일까? 어? 이거 바다거북 스프 아니야? 하하하, 더 가자! 약간 질문 개수가 몇 개인가요? 40개 드리겠습니다. 와, 그 정도로 어려워? 저 그 네. 웨이터가 이렇게 대접해준 고래고기는 정말로 고래고기가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어, 진짜 고래고기래? 왜 웨이터가 자살을 하지?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칼루스는 요리사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국왕이 연관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제 국왕이었던 거예요. 이제 고래고기에 이제 독을 탄 거죠. 국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보통 옛날에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건 진짜 고래고기인가? 어, 못 믿겠다. 네가 먼저 한번 먹어봐라. 약간 그런 거. 칼로스가 먼저 한 입을 먹은 겁니다. 근데 저기 문제에 보면 남성은 고기를 한 입 먹고는 이라고. 내가 먹었어, 먹었어. 근데 여기서 맞았던 거 말씀드리자면 남성은 국왕이 맞습니다. 혹시 저 칼로스는 국왕을 싫어하나요? 네. 아니면 국왕이 개 맛없다고 해서 별점이 떨어져서 가게가 망했나? 아, 이 별점 테러 새끼들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되나? 씨. 계획은 없었어. 우선 칼로스는 어쩔 수 없이 자살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했다라는 느낌이고 혹시 국왕과의 네. 무슨 내기를 했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혹시 이 음식이 어떤 고기인지 맞추는 내기였나요? 어, 일단 맞습니다. 오. 상당히 엄청난 정보를 얻어가신 거예요. 이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내기에서 칼로스는 말이 졌나요? 네. 내기는 총 3번이었어요. 그리고 저 고래고기 내기는 두 번째 내기였습니다. 기회를 3번 받은 거예요. 혹시 세 번째에서 칼로스가 졌을 때 잃는 게 가족이었나요? 아, 가족을 맞습니다. 잃진 않아. 어? 어, 맞다고요? 이길 생각이었는데 졌어. 정답! 와, 이거 소름인데? 국왕이 그러니까 고기 내기를 아무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얘기를 했잖아. 국왕이 지금까지 돈이 많으니까 모든 고기를 다 먹었으니까 고래고기를 다 맞춘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안 먹어본 게 뭘까 해가지고 본인이 죽어서 가족한테 내 고기를 먹이라고 시킨 거야. 잠깐만 잠깐만, 반대 아니야? 칼로스가 죽은 게 아니고 가족으로 세 번째 요리를 만든 거지. 아니지, 칼로스가 자살했대잖아. 칼로스가 뭘 자살해? 자살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아니! 칼로스는 자살했다고 지금 써져 있잖아, 고래고기에! 아, 그렇네. 얘 뭐야? 여러분 다들 박수 한번 100%입니다.
아! 뭐가 캐리야 이 씨발 너 일단 옛날 옛적 산악지대예요 여긴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거스르는 자들은 이제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칼로스가 나선 거죠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자비로우셨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 그러자 국왕이 이제 너의 용기에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그 재료를 맞추지 못하면 그대의 승리고 재료를 맞추면 나의 승리다. 그대가 승리한다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내가 승리한다면 그대의 일가족을 몰살시킬 것이다. 첫 번째로는 국왕이 애견가였기 때문에 개고기를 가져갑니다. 국왕이 동쪽 나라에 방문했을 때 먹어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해산물 안 먹어봤겠지? 아... 고래고기를 들고 갑니다. 하지만 국왕은 이미 고래고기도 먹어본 상태였죠. 다음에 실패하면 내 가족이 다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민 끝에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아, 친애하는 내 아들에게 내 힘이 부족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남겨진 너에게 비장의 수를 알려주마. 지금 네 앞에 매달린 고기를 스프로 만들어 국왕에게 대접해라. 국왕이라고는 하지만 인육을 먹은 적은 없겠지. 아니 만약 있어도 신하들 앞에서 아무래도 인육을 먹어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칼루스는 국왕에게 먹히기 위해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왕은 맞췄나요? 그거는 이제 열린 결말로 다음 문제로 가볼까? 다음 문제 철수는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빵과 우유를 사서 공중 화장실에 두었다 이후 단톡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미소 지었다 왜 그랬을까? 공중 이거 혹시 장르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현실적입니다 아 약간 공포인가요? 공포는 맞습니다 질문 철수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나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 빵과 우유를 사서 공중 화장실에 둔 거는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둔 건가요? 맞습니다. 사진이요? 아 그러게. 단톡에 사진 업로드한 게 본인의 사진이 맞나요? 아닙니다. 일단 철수는 학생이고요. 올린 사진은 빵과 우유를 찍어서 올린 겁니다. 어? 더 소름 끼쳐. 걔 철수 존나 음산해. 단톡은 그 학창시절에 몰려다니는 무리들이라고 보시면 혹시 그럼 철수가 누군가를 괴롭혔나요? 아닙니다. 철수 착합니다. 철수 착한 새끼인데 왜 씨 음산한 미소를 띄고 하면서 이러고 있어. 공중화장실. 혹시 그러면은 주려고 했던 대상이 미성년자인가요? 아닙니다. 성인이다. 준 대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나요? 네. 어? 나 느낌 왔다. 잠깐만, 혹시 빵과 우유 중 뭐 아무튼 하나에 약품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물질이 들어있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빵과 우유는 사실 철수의 착한 심성을 나타내는 매체지 않을까. 정답! 공중화장실에 본인의 형제를 감금해서 키운 거예요. 착하다고 했잖아요. 유님이 말씀하신 노숙자. 노숙자가 맞습니다. 주려고 했던 대상. 야, 이 새끼 그거 아니야? 봉사활동 점수 처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봉사활동 점수 처먹. 나 진짜 착한 짓 했어. 야, 찰칵하고 이제. 그 노숙자한테는 진짜 착한 짓이 맞았는데. 맞긴 하지만 이득충인 거지. 아니 출제자가 착한 사람이라고. 아 정답! 야 근데 막내 이게 왜 공포 요소일까?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워. 나도 생각하고 그게 더 무서워. 공포 요소가 약간 오해가 섞인 공포예요.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인데요. 근데 그것도 방금 말한 것도 충분히 현실. 그러니까 완전 현실적이었는데. 기죽지만. 그냥 기죽. 나 걔 안 죽어. 나 걔 안 죽어. 나 걔 안 죽어. 우리가 막 빡대가리 아니다. 빡대가리 아니다 우리. 일단 질문 한 번 더 하면 힌트 하나 더 남으니까 그냥 질문 하나 해볼까?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네. 오오오오오 여자친구 있음. 매니저님 여자친구 있음. 됐어요. 힌트 주세요. 난 알고 있어 근데. 힌트 드리자면은 단톡에 사진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단톡에 있었던 친구들도 정황을 알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혹시 친구들도 착한 아이들인가요? 네. 그렇군요. 아니 친구도 착해! 농사 잘했네! 그 나이 때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지만 착한 아이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화장실에 노숙자를 귀신 같은 거라고 착각해서 막 소문내고 막 그랬었나요?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귀신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노숙자한테 혹시 철수가 노숙자한테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요? 다 같이? 철수의 생각이 맞다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또 힌트를 드리자면 얘네들은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놀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어떤 친구가 갑니다. 그리고 갔다 나와서 그 친구가 얘기해요. 안에 뭐 있다고.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사실 답에는 거의 근접했거든요. 그럼 아까 그거 아닌가? 그러면 철수랑 친구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뭔가를 본 거지. 확실히 저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나왔어. 그 후에 이제 철수는 이건 노숙자인 것 같다 하고 그냥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두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 사진 그거 찍고 나온 거지. 너 지금까지 말한 거 그냥 읽은 거잖아.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들으니까 거의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나요? 그러면 이거 제가 정답 인정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는 놀이터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 우리 중 한 녀석이 화장실로 갔고 잠시 시간이 지났을까 화장실로 들어갔던 녀석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어. 안에 사람이 있어. 무슨 예티 마냥 털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 짱 서서 간 녀석이 고개를 살짝살짝 숙여가며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을 했어. 하지만 화장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린 밖으로 나와서 거짓말쟁이의 최후를 몸으로 알려줬지. 그 순간 팡!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난 거야. 우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켜서 칸막이마다 손을 위로 올려서 보기로 했어. 세 번째 칸을 보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어. 몸에 털이 무성한 한 남자가 웅크린 채로 변기 위에 앉은 채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래로 봤을 땐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더군.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영상을 다시 봐도 귀신은 아니야. 그냥 갈 곳 잃은 노숙자일 뿐. 그치. 정말 무서웠던 건 오히려 그분이 아니었을까. 오, 착해. 죄책감이 몰려왔어. 이후 사진을 찍어서 빵과 우유를 두고 왔다는 내용을 단톡에다 올렸지. 후련해진 마음으로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지더라. 아, 그거 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으면 친구가 와가지고 훔쳐 먹었을 수도 있겠다. 야, 왜 너가 할 것 같은 짓을. 애들 다 착한 애잖아. 네. 삐야 둔뚜비야 둔둔두두 병아리 둔두둔둔 음메 음메 품재용 송아지 짜자장자 다다.